오늘은 해물 카레를 하고 있어요. 감자하고 자색 양파 넣고 호박 넣고 풋고추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새우 대하 새우 큰 거 하고 쭈꾸미 통통하게 살찐 쭈꾸미를 한 대 정도 쏟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요 해물이 익으면 바로 이제 카레를 국물 부을 거예요. 아주 쭈꾸미랑 해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새우도 많이 대하 새우 많이 넣고 자색 양파 아주 맛있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카레 국물 소스를 이제 부어서 걸쭉해지면 이제 뜨면 되죠. 아 맛있겠어요. 이 카레는 하이스하고 카레를 3대 1 정도 비율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카레의 뻔한 맛보다는 하이스에 약간 하이스가 섞어 들어가면 깊은 맛이 나요. 아주 깊은 맛이 나고 조금은 감자도 이렇게 밭에서 캔 감자 머리에다가 아주 맛 좋은 해물 카레가 소도 듬뿍 넣어서 사방에서 소가 나오겠죠. 쭈꾸미도 사방에서 나오겠죠. 아 맛 좋은 카레가 됩니다. 어쭈가리 이렇게 가색고구마 감자나 고추 고구마 다 이제 밭에서 딴 거에다가 이제 냉동실 항상 새우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렇게 쭈꾸미나 갑오징어 이런 것들은 항상 비치에 있으니까 뭐 갈비라든지 뭐 우리는 항시 시장이 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항시 냉동실에 다 갖춰놨고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텃밭에서 이런 것들 따가지고 그냥 조리해 먹으니까 좋죠. 아, 쭈꾸미도 아주 새우도 큰 대야새우 올렸어요.